제가 한 27가지 음식을 쭉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와, 이미 저렇게. 저걸로도 일단 한 병 먹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오우야. 제가 저렇게 밑반찬을 10가지 하는 이유는요. 요즘 집에서 반찬을 많이 안 해드시잖아요. 난 그래서 저희 집에라도 오시면 좀 드셔보시죠. 일부러 그래서 10가지씩 그리워, 하는 거예요. 그리워요. 아유, 너무 맛있겠다. 아우. 야, 전복이다. 와. 소리부터가 나 신선해요. 와. 가리비 들어가자. 저 왜냐면 저거 시간도 중요하고 맞네. 오. 와. 와. 자, 요거는 대신 기름장 찍으세요. 그래. 자, 김치 오세요. 커서 이게 많아 보이는구나. 버섯 좋지 않냐? 아, 이것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아, 지금 조리 중이구나, 가리비가. 아. 저기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치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아. 자, 3인. 저게 한 이틀 된 김치예요. 맛있겠네요. 네, 딱 약간 숙성된. 겉절이 숙성. 와. 흑백 요리사에서는 진짜 안성재 셰프하고 이제 백종원 씨가 다 극찬했던 예, 이 수육. 어우야. 고기 기가 막힌다, 아주 그냥. 써는 나도 기분이 좋네. 아주 눈으로 호강하네, 저희들도. 아. 사실 저 기름이 맛있는 거거든요. 오, 맛있겠다, 와. 와. 어머! 와. 오랫동안 그 안동집에서 저희는 이제 해를 못 보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해를 못 보고 그리고 그 지하에는 창문이 없어요. 아. 그 지하구나. 해가 없구나. 지하예요. 네, 창문이 없어요. 아, 그래.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손님들 우산을 들고 오면 어머 밖에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손님들 눈을 털고 들어오면 어머 밖에 눈이 와요. 이런 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증 같은 화병 같은 이런 게 제가 진짜 왔어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차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참새 방앗간 같은지 거기서도 맛있는 거 만들고 좋은 손님들 오시면 대접하고 뭐 그렇게 시작한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병원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근데 병원에 다니면서 해를 보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병이 다 났대요, 선생님이. 해를 보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병이 다 났대요, 선생님이. 다른 게 아니라.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럼으로써 또 이 가슴이 뭔가 꽉 막혔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이 거기에만 얽매이며 살다가 이 술상이라는 걸 차려서 막 손님을 많이 받아서 막 매상이 얼마나 되지 그런 게 생각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신랑이 말하는 것처럼 제 소주값 번다 생각하고 꼭 시키는 메뉴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재료가 남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뭔가 맛있게 만들어서 서비스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목과 사람 많이 생긴 거예요. 아. 제가 그럼 오늘 특별히 꺼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 봐야 돼. 이거 뭔데? 참기름 반, 들기름 반. 집에서 해 먹을 때. 딴 거 없어요. 뭐든지 재료가 제대로 오면 돼요. 야. 오. 와, 저거 하나하나 넣어 다.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이에요? 맛소금. 우리 같은 사실 잘못 재워놓으면 더 눅눅해져 버려. 기름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아, 그 후라이팬 저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예, 예. 어렵진 않은데 왜 저게 안 되지? 저 굽는 걸 어떻게 근데 저게 굽지? 온도를 조정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확 오그라들어 버리고. 완전 약불로? 약하다 보면 너무 약하면 또 안 익어요. 야, 그래서 약간 조절을 하면 돼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죠? 예. 와. 와.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어우, 너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핫한 와중에 저분들이 저기서. 네. 와. 안녕하세요. 예. 아, 8시면 딱 다 나가니까. 아하. 어? 상 3명분인데? 뭐지?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편하고 아유, 아들하고. 고생했어요. 받으시나요? 앉아 빨리 힘들어지겠어. 예약도 안 했는데 앉으세요? 앉으셔도 돼요. 한 번에 못 앉으셨구나 생각해 근데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출근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와. 잠깐만. 보들빼기 김치도 있어? 야, 세상에. 야. 야. 좋네, 아주. 와. 내신 우리가 투자했다. 와. 아주 남편분이랑 술 한잔 하면 좋네, 이렇게. 그렇죠. 저 한잔 드십시오. 고생하셨어요. 한잔 마셔. 아이고. 두부 해장국. 와 이거 진짜 찐빼인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랐는데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네요. 괜히 육등왕이 아니네. 어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보통 8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다 저희 즐거운 세상에서 집합을 해요. 그래서 뭐 남은 음식 있거나 안 그러면 오늘은 요거 좀 해서 저녁 거기서 같이 모여서 하루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 짓고 아무 일 없이 그게 다시 모이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감사하고. 아이고. 야, 맛있지 않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어서요? 이게 그 안성재 셰프가 얘기한 그 엄마의 칼칼한 거. 나는 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 아예. 1회 때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긴 했어. 뭐? 너 그 엄마를 그렇게 가사평가하는 거야? 너 그 엄마를 그렇게 가사평가하는 거야? 아니 전날 뭐 연습도 하나도 안 해놓고 뭐. 아니 뭐 연습할 게 뭐 있니? 아, 맨날 그거 하는 거. 아니 우리 집에서 니네 퇴근해서부터 맨날 해서 먹이고 맨날 뽑고 이러고. 끓이고 해서 하는 건데 뭐. 엄마 또? 저 한 잔 마셔. 엄마 아빠랑 올해 20년 된 거 알지? 결혼한 지? 그냥 20년 동안 일만 했잖아. 그치? 그게 쉽지 않아. 나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빠랑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빠랑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 같아. 오, 진짜? 이거를 들으신 믿을까? 안 믿으실 것 같아.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둘만의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지, 맞지. 또 우리는 거의 눈뜨고 나가서 살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근데 옛 아기들 키우고 같이 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위주로 살았고 또 뭐 저희 위주로 뭐 주말을 보낸 적도 없었고 저희는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는 솔직히 못하는데 저희 아직 여권이 없어요. 둘 다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어? 그러니까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네, 거네요? 네.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지 해외여행 가지. 아빠랑 엄마랑 여권도 없는데.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지 해외여행 가지. 아빠랑 엄마랑 여권도 없는데. 여권 만들면 되지 이제. 전에는 바빠서 못 가고 못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안 바쁜가? 더 바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갈 수 있는 기회보다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꼬? 한 번쯤은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못 갔지만 너희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문 닫고 어딜 가려면 그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그게 죄송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그래. 네, 저 어떻게 보면 저 행복한 고민이죠 뭐. 옛날에 돈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또. 예. 네. 저는 이제 저는 진짜 20년을 딱 지내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많이 변화한 점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뭐 신랑이 뭐 그렇게 큰 역할이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왜 제대로 못해? 막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많이 했어요. 막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랬거든요. 뭘 해도. 근데 요즘에 아,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뭔가 받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요즘 조금 깨닫겠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제가 똑똑하고 야무지고 막 가지런하고 이래서 제가 잘 산다고 저는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뒤돌아보고 제가 아, 뭐 어딨어 오빠 이렇게 찾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올라 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해요.
빨리 빼줘. 빨리 빼줘. 느려, 느려, 느려. 이게 제가 막 내가 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그렇게 잘 우리 집이 지금 장사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남편이 있었어. 맞아요. 야, 네 남편 또 어디 갔냐? 아, 바로 옆에 있잖아. 어디 있어? 자, 6번의 배추. 좀 빨리빨리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그런 감사함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감사함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 남편이 마음이 싹 녹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사랑해. 빠른 속도로. 번개 같은 속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